이렇게 성격을 가진 친구입니다. 바로 스윗데이인데요. 아쿠아 플라넷 관람 전에 든든히 밥부터 먹어야겠죠? 이제 입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해파리. 해파리를 포함한 다양한 젤리피쉬들이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몽환적인 조명 속에 여유롭게 헤엄치는 젤리피쉬.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모래뱀 상어입니다. 야, 상어, 상어 바로 뒤. 상어가 슬금슬금 하준이에게 아준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중에 또 놀러와. 만나서 반가웠어. 거기 거북이 여기 하나 하고 이게 뭐야? 우와 거기 날려줘. 거북이 느릿느릿 여유롭게 바다 거북이가 어찌 보면 진정한 바닷속 라곰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 반가워. 여긴 처음이지? 2살 하윤이는 물고기를 호기심 갖고 바라보고 있네요. 한참을 대형 수조 속의 물고기 떼를 바라보게 됩니다. 수족관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너 중 하나인 닥터피쉬 체험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바다 코끼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자유로운 이동은 어렵고요.
수영을 하니 나타났는데 자신의 배를 통통통 두드려서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바다코끼리 친구의 앞 지느러미는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은 메리에게 단순히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하면서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아쿠아리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실까요? 메인 수조에는 대형 가오리를 비롯한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 6m, 가로 11m의 대형 수조는 바닷속 생태계를 거의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인기 만점인 메인 수조에서 열리는 가오리 만찬. 아쿠아리스트가 주는 밥을 가오리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가오리 만찬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뭔가 멍해 보이는 가오리 얼굴과 열심히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이 묘한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가오리들이 배고팠는지 아쿠아리스트들이 주는 밥을 정말 잘 먹네요. 염소, 당나귀, 토끼 등 먹이 체험이 가능한 더 스카이팜. 건조 먹이 자판기를 통해 동물 먹이 체험이 가능합니다. 먹이 체험이 가능한 동물들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먹어? 한번 넣어봐. 봐봐. 야, 얘가 다 먹어. 욕심쟁이. 누누가 되게 좋아하네. 누누가 좋아요. 누누는 안 무섭나 보다. 야, 서리서리. 땅. 그치? 땅.
하윤이가 염소 똥을 보며 뭔 생각을 그리 하는 걸까요? 똥. 하지 마. 이야. 아이들이 지루해할 시점에 이렇게 미끄럼틀까지 있네요. 둥이들도 아쿠아 플라넷이 마음에 드는 거겠죠? 역시 밖에서 먹는 추러스의 인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똥이 신났네. 어이구. 저는 90년대 초에 롯데월드에서 먹었던 추러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언제 봐도 귀여운 펭귄. 아쿠아 플라넷에 오시면 귀여운 라쿤, 비버 등 육지 동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산 패밀리 파크에 이어 또 고독을 씹는 은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담수어 피아루크. 확실히 코엑스 아쿠아리움보다 일산 아쿠아 플라넷이 좀 더 여유 있는 관람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더 정글. 정글 탐험용 바위 놀이터. 아마 밑에 있을 게 타고 와. 내려가. 아, 가시다. 쭈여, 아빠. 아이들이 더 아쿠아 못지않게 더 정글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분명히 수족관에 입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키즈카페로. 은우는 다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평소에 보기 힘든 악어가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 기네피그야. 여긴 하준이가 좋아하는 조명 있는 터널 같은 곳입니다. 이야, 네네. 굉장히 잘하네.
두 살 하윤이가 엄청 진지하게 반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준이도 빠질 수 없겠죠. 우와. 물반 고기반이란 표현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붕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네요. 평생 볼 금붕어들을 오늘 다 본 듯 합니다. 오리들은 금붕어 다리 위에 올라탄 느낌이겠죠? 일산 원마운트 기차를 탔는데요. 인당 5,000원이라 비싼 감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코스는 길었습니다. 와, 코스가 길다. 원마운트 몰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동선입니다. 그러게. 거기 의자. 와, 이거 엄청 좋아하네. 와, 신기하다, 하준아. 그러니까 하준이 처음 타보네. 어때? 느낌, 그러니까 트렁크에 타는 느낌인데, 진짜. 오. 하준 아빠 어제 잘했어요? 잘했어요. 은호와 하윤이는 아직 어려서인지 약간 긴장 모드입니다. 신호 빨간 불이야. 너 매달려 가는 거 같아 이렇게 보니까. 어. 잠깐만 매달려 가고 있어. 잠깐만 트렁크에 탔어 하준아. 잠깐 아빠 트렁크에 탔어. 그 마차 트렁크요. 기다려줘. 뭐하니? 하준이는 아쿠아 플라넷에서 봤던 나무 늘보를 시전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